고개 같이 놓아야 돼요. 고개 같이 놓아야 돼요. 네. 가슴 내밀어서 키 커져야 돼요. 키 커져야 돼요. 돌아오고 왼쪽. 다리 뻗어서 이렇게. 강민이 무릎. 무릎 펴서. 무릎 펴서. 나도 안 하지 말고 해라 빨리. 맞춰서 갑니다. 제자리에서. 눈이 조금 부시겠지만 눈은 감으시고 온몸에 힘을 빼는 거를 만들 거예요. 이제 발가락 끝에서부터 생각하면서 발등 올라와서 발목 엉덩이 무릎 허벅지 수 필라테스를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Take the ball. Let me do the 1-2.
이제 볼이 나가잖아. 이때 1차로 이렇게 딱 가는 상황. 자, 가면서 거기도 마찬가지. 가면서 강민영은 저 위치를 본다. 저 볼 있는 위치. 우리 동네의 위치. 상대 골문을 봐. 바로 크로싱이냐 아니면 트래핑에서 한 템플 늦출 거냐 그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. 네. 어셔야 세밀하게 하면 세밀하게. 신속하게 하는데 서둘지 말고 세밀한 게 먼저. 세밀한 게. 자 프레이 프레이. 네. 오케이. 아, 다시 두면 이 사람도 바로 갈 수 있게 바로 이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다 가지 않게 패스 속도 정확하게 바로 두면서 바로 움직여 이 원리는 동네입니다. 우리 동네의 움직임이 바뀌어 그 움직임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상황까지도 이해를 하라 가면 이 사람한테 연결하고 다시 수비해 또 바로 슈팅할 수 있게. 네. 바로